네, fMRI는 지금 이제 인지과학자 또 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뇌 영상술은 각각이 보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fMRI는 지금 가장 파퓰러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술이고, 그런데 지금은 뇌 백질의 연결성, 소위 이제 뇌라는 거는 한 부위만 그렇게 뭐 기능을 해서 나타내는 건 아니죠. 이제 하위 기능은 그렇습니다.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이런 건 그런데, 고위 중추 기능으로 올라갈수록 여러 부위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백질의 연결성을 보는 확산 텐서 영상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분자 영상술이 아마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RS라든지 뇌의 어떤 수용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그 아미노에시드 뭐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뇌의 그런 화학적인 성분 이런 걸 그 자리에서 그냥 스캐닝을 해서 아 이렇구나 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뇌 영상술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기술의 발달이 되어야 되죠. 현재 이제 정신질환은 현상학적인 진단입니다. 조현병뿐만 아니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장애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불편한 증상 이런 거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현상학적인 진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진단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조현병이라면 환청, 그러니까 환청을 포함한 뭐 환각, 망상, 뭐 이상한 행동,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음성 증상이 있다, 뭐 대인 관계를 안 가지고 혼자만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중에 뭐 몇 가지 이상이면은 뭐 이렇게 진단하자, 이런 현상학적인 진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제로 그 현상을 나타내는 그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을 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을 하는데, 실제로 진단은 현상을 보고 진단하니까 치료와는 약간 동떨어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관련되겠죠. 예를 들면 뭐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든지. 하지만 그걸로 100% 설명이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의 진단과 관련돼서는 현재 진단은 두고, 정신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나 이런 걸 다 해서 일종의 마크를 찾아보자. 생물학적인 마크를 찾아서 그 마크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찍어봤더니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는 그룹, 도파민 기능은 정상인데 세로토닌 기능이 떨어지는 그룹.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봤더니 이쪽으로 나누어진 그룹을 지금 현재 진단으로 봤더니만 한 그룹은 한 70% 정도는 조현병이 여기 들어가고, 한 20%는 우울증이 여기 들어가고, 또 일부는 불안증이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타입을 나누는 게 생물학적인 마크에서 나누는데, 그러면은 현재 현상학적인 것보다 조금 더 밑바탕에 있는 걸 가지고 나누죠. 그러면 조금 더 치료와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뇌 발달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고요. 태어나서 발달, 뇌 발달을 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되게 겉으로 봐서는 뭐 그냥 그런대로 지냅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런 인지적인 그런 기능을 꽤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를 못 견뎌서 발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발병 초기 또는 발병 전에 예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일단 발병이 되면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뇌가 점점점 퇴행을 겪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뇌가 점점점 위축이 되죠. 시냅스 연결에 약간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약한 거죠. 근데 사춘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호르몬의 변화도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사춘기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사춘기에 나타나요. 뇌 연결이 쓸데없는 연결 또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연결을 가위로 이렇게 가지치는 것처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그전까지는 생각하는 게 주로 약간의 콘크리트 씽킹이라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때가 되면 약간 철학적인 abstract thinking을 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그러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내가 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춘기가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이 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구는 왜 둥글까? 아, 당연히 둥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인지 발달에서 그 시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적고요.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대인관계를 두려워
하기도 하고 혼자 지내고 싶어하고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뭐 관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이라고 바꿨는데 사실 그 처음에 바꾸고 난 다음에 일부에서 뭐 이런 조현병을 바꿨다는 그런 좀 언론에 홍보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던 게 그걸 하면은 결국 정신분열병 이퀄 조현병 이렇게 또 낙인이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안 했습니다. 그걸.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와서 오히려 조현병이 더 낙인이 찍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안타깝고요. 외래 오시는 분들이 제가 조현병인데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약을 안 먹어서 재발을 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병을 다니면서 꼭 상의를 하고 약도 언제쯤 끊을 건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이제 너 좋아졌으니까 약을 안 먹어야지 그렇게 하시고 하면은 또 재발을 하고 그게 또 오히려 더 이제 낙인을 찍게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문제는 정말 참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뇌를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뇌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서로 그 정보를 뇌에 부위끼리 교환을 하고 또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뇌를 자극해 주는 게 뇌 퇴행을 또는 뇌 노화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 중에 가장 좋은 게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건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그게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뭐 손가락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 뭐 그런 뜨개질 뭐 이런 게 굉장히 사실 뇌에 좋습니다.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게임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뇌를 자극하는 거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잘 극복을 하고 조절해야죠. 스트레스도 오래 계속 받으면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이미 뭐 그건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뇌를 쭉 봤더니만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뇌가 훨씬 건강하다 그런 것도 이미 다 연구로 나와 있고 기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재능 기부도 그렇지만 실제로 기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부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 뇌는 어떻게 될까 기부할 때 뇌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부하는 분들이 내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템플스테이도 사실은 꼭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명상 같은 것도 있고, 108배 이런 건 운동이잖아요. 일종의 그게 이제 마음 챙김, 마인드풀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굳이 그 연구를 안 해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구를 몇 년에 걸쳐서 해서 그걸 발견한 거죠. 입으로는 전 세계 신경과학자,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4년마다 모여서 최신 지견을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아시아에서는 아마 일본 다음으로 한 24~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 전 세계 뇌신경과학자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최신 지견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게 또 이제 대구의 일반인들을 위해서 노벨 수상자인 레어 교수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일반인을 위한 강좌도 하고 플래너리 세션도 하고 해서 아마 또 유명하신 분들이 미국의 또 스티브 하이머니라든지 정신과 학자로서 그런 분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과학적인 수준도 높고 일반인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아주 아마 의미 있는 학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술인이나 천재 이런 분들과 정신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예술인들이 보면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광인과 천재 예술인들의 어떤 차이를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하는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